대주님, 우리 대주님이 지금 마음에 오기가 가득 찼어. 오기 가득 찰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오기가 가득 차면서 내가 뭔가 이런 느낌 있죠? 내가 할 말을 네가 하고 앉아있냐? 진짜 막 그러면서 그거요. 뭔가 적반하장 유분수다. 자꾸 뭔데? 이러면서 자꾸 이제 화가 나는 듯한 그런 감정이 굉장히 쌓여있거든요? 왜? 잘 보셨어요. 아니, 아무리 봐도 바람 핀것 같거든요. 와이프가? 예, 바람 핀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딱 가서 지난번에 한 행동이나 늦게 들어오는 거나 딱 바람 난거 같는데. 아니, 요즘, 아니, 솔직히 바람 난 여자하고 누가 하고 싶겠어요? 예? 잠자리 하고 싶겠냐고요. 아, 네, 관계를. 예, 근데, 자꾸만 오기만 해도 막, 이제 소름이 돋아요, 쟨. 소름 돋는데, 조금 하세요. 지금 몇번 거부를 했더니 또, 아니, 조금 이혼하세요, 그걸로. 관계를 안 해주니까 이혼을 하자. 네. 그래서 지금 대주님이 뭔가 이렇게 오기가 차고 막 화기가 차고 내가 할 말을 네가 하고 앉아있냐 이런 듯이 하는데 우리 대주님은 근데 이혼할 생각 없잖아요. 네, 당연히 없죠. 왜 이혼해요? 아니, 아주 파란 정말 폈으면은 저그 여자 절대 안 나죠. 다른 사연은 모르겠고, 뭐 돈이나 그런 거랑 몰라도 바람 났으면은 저그 여자 평생 괴롭히기 위해서 절대 이혼 아, 이혼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혼을 못 해준다고요? 예, 근데 이혼을 이혼을 누가 하재요? 준다고요? 잠깐만, 요즘 저한테 하는 소리가, 잠자리 그거 안 한다고. 그럴 거면 이혼하자고. 솔직히 뭐 저도 뭐 남자니까 이제 혼자서 좀 이게 어떻게 풀고 그러는데, 얘는 아무리 봐도 그런 걸로 이혼하자고. 저번에도 남자 향수 냄새도 나고 막 그래가지고 바람 난거 같은데, 역으로 저한테 이러니까 열받죠. 그러니까 대주님은 아내분이 그냥 이혼을 아니 그러니까 요구를 하고 바람이 피는 것 같은데 역으로 내가 할 말은 네가 하고 앉아 있다 그러고 만약에 바람이 폈으면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다. 못해줘요, 절대. 그래서 이혼수가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제가 이혼은 절대 못해주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쵸, 그쵸. 이게 이혼이 만약에 걸리면은, 아니, 이거 뭐 저쪽에서 제 와이프가, 이거 뭐 소송까지 간다 어쩌고 하면은 정말 될런지 안 근데 이혼수 없어요. 될런지. 이혼수 없어요? 네, 이혼수 없어요. 근데 이게 그것도 진짜. 이혼수가 없는 거는 뭐 대주님 입장에 맞춰서 좋은 일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아내분이 좀 뭔가 그렇게 그쪽으로 특출나. 욕구가. 잘하시네. 네. 욕구가 특출나서 뭔가에 만족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왕지사 이혼 안 하고 싶고, 이혼 수도 없다 하고, 근데 이러고선 맨날 냉전하고 살순 없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말로 지금 뭔가 물증이 없어서 대주님이 뭔가 와이프분한테 뭐너 진짜 막 이랬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인 듯이 지금 느껴지는데, 오히려 그거를 방관하면서 너랑 안 해요. 그런 여자를 어떻게 해라기보다는, 이혼 안할 거라면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냉전할 거예요? 저 와이프 좀 끌어안아줄 수는 없으세요? 아니, 솔직히 속에서 그냥 열불이 차올라요, 지금. 분명히 있는데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에 뭔가 마음이 채워지지 않거나 뭔가에 한 번의 실수라든가 혹은 뭐 그런 거이듯이 느껴져. 그러니까 이혼을 안할 거라며. 처음엔 당장 이혼할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열불이 차올라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혼했으면 제만 좋은 거예요. 그쵸, 그쵸. 제만 좋은 거예요. 제 와이프랑은 소궁합 되게 좋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소궁합이 많이 좋았는데, 지금은 몸에 닿기도 싫어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혼해주면은 쟤만 좋고, 저는 정말 답이 없어요, 정말. 그쵸, 그거는 이제 맞는데, 어쨌든 그래도 같이 계속 사셔야 되잖아.
그러면 이대로 이 냉전대로 사시면 와이프분 더 밖으로 돌실 거예요. 그거 어떻게 또 감당하고 사시려고? 이혼 안 해준 상태에서 내 남편이 나한테 다가오질 않아. 그러면 더 밖으로 돌 건데 그 화는 어떻게 참으실 거야? 그럴 바에는 그냥 대주님이 한번 이렇게 끌어안든지 대화를 하든지 뭔가 사이를 좀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해서 역으로 저쪽에다가 엿을 먹여야지. 야, 결국엔 돌아와. 네가 틀렸어. 결국에는 제자리 돌아와. 잠시 잠깐 바람 쐬고 온 거야. 라고 하면서 아내분을 충분히 끌어 땡기면 아내분 다시 돌아올 것 같은데요? 와이프가 솔직히 아직 머릿속에는 이 여자를 내 와이프로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바람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닿기도 싫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심장이 물증이 뒤시커. 없잖아, 못 보셨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아내분 그냥 다시 예전처럼 지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아내분도 남편분한테 정 주고서 마음 주고 다시 이렇게 아 내가 생각이 틀렸구나 하고 이렇게 올 건데 계속 밀어내기만 하면서 이혼 안 해줘 이혼 안 해줘 하면 오기 파는 것밖에 더 돼.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땐 대주님 잠깐 화가 난 것뿐이지 사랑해. 아내분도 예를 들어서 진짜 바람을 폈다고 쳐. 그러면 여자들은요 싫으면 다가오질 않아요. 근데 대주님이 다가왔다며. 저 아직도 좀한 잠자리 그러면은 갔자고 희망이 하니까 있잖아요. 희망이 지금 되게 애매해요. 솔직히 저 와이프가 바람 폈으면은 나한테 다가오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남자 있으니까. 근데 잠자리까지 다가오니까 그게 헷갈렸어요. 많이 그쵸. 사귀었는데. 그러니까 대수님 그냥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그냥 잠시 잠깐 내가 오해했고 아내분도 그냥 일로 바빴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서 다시 회복 기간을 가지시면 더 오히려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가 있으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파서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수님 그냥 오기 부리는 거야. 어떻게, 그러면 이혼 수가 없다는 거죠? 없어요. 없는 게 좋은 거잖아. 안 하시고 싶으시고. 기분 되게 애매하네. 솔직히 처음 생각에 이혼하려고 생각했었다가 지금도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고 아까는 그랬다가, 일단은 한번 지금 와이프랑 좀 얘기 좀 다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하시고요. 이혼수 없고, 이혼하는 게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일단 얘기 좀 해봐야겠네요. 네, 얘기를 좀 차분히 해보세요. 그래놓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대주님도 그거를 좀 받아들이고 인정해주시고 그냥 용서해주듯이 그래 내가 너를 좀 외롭게 했나 보다 뭔가 좀 부족했나 보다 그냥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예전처럼 충분히 잘 지내실 수 있어. 모르겠네요. 그 한번 네, 한번 해보세요. 시도해보시고 연락을 주세요.